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다운펌을 제가 준비한다고 하고 머리를 좀 많이 기르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여튼 이제 한 3주 정도 시간이 흘렀고 안에 있는 머리 길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최초로 다운펌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얼마나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이 다운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지금 바로 진행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얼박시한 미안하고요, 지금 안에 있는 머리 길이가 얼마나 나왔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물론 저는 이제 많이 뜨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엄청 뜨는 모질은 아니에요. 그래도 저도 남자로서 느낄 수 있는 뜨는 이 부족함은 저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게 저는 정말 싫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잡을 수 있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귀에 있는 이런 잔털과 길이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귓바퀴가 있죠? 요거를 클리퍼, 트리머로, 이런 제품도 인터넷이나 쿠팡으로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가격대는 약 15,000원에서 제일 비싼 거 10만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25,000원에서 35,000원 전문가용 말고요. 이 트리머의 끝쪽부터 귓바퀴에 닿게끔 이렇게 대고 이렇게 굴려주거든요. 이 바리깡 끝쪽의 날을 시작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귀 꼭지점까지, 그리고 뒤쪽부터 시작해서 귀 꼭지점까지. 물론 처음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귓바퀴를 정리했으니까 다운펌을 할 건데 이 다운펌을 약을 바르기 전에 여러분들께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붓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연습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신 다음에 반복 동작을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약을 바르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셀프 다운펌 준비물입니다. 핀셋, 제로선 가면은 1,000원에서 3,000원 사이, 꼬리위 1,000원 미만, 붓 1,000원, 다운펌 약 10,000원에서 20,000원. 정말 오래 쓰겠죠? 그리고 파지, 일반적으로 일회용 파지고요, 한 100장, 200장 들어있는데 그게 5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안에 있는 머리카락을 이제 연습을 할 건데 바로 바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동작을 충분히 연습을 하신 뒤에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다운펌 약을 잘못 바르게 되면요, 머리가 잘못 꺾이기 때문에 머리가 자랄 때 모류에 대한 충돌이나 자라고 났을 때 잘못 꺾여서 이 덮는 머리카락과 안에 있는 머리카락이 엉키게 되면서 밸런스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1,000원 미만 핀셋으로 머리를 들어서 핀셋을 꼽아 볼게요. 많은 남자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발라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 높이까지 발라야 되는지 몰라요. 자, 여기가 빗이고 여기가 빗살이잖아요. 많은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 붓 여기로 약을 터치해서 이렇게 발라요. 머리를 뿌리 깊숙이 침투시켜야 머리가 눌리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말고도 요렇게 빗살로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면서 약을 안에까지 먹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은 어디까지 발라야 될까요?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앞쪽에서 뒤로 약을 바를수록 텐션의 힘을 약하게, 즉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그라데이션으로 약하게 발라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힘이라는 게 여러분들 영상에서 전달은 안 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앞쪽으로 올수록 붓의 힘을 이렇게, 뒤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발라주는 게 이 셀프 영상에서 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달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을 떴다고 가정을 좀 해봅시다. 약의 양은 얼마나 바르나요? 이 붓의 3분의 1 혹은 많아야 2분의 1까지 약을 묻혀주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약을 바르시면은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요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약을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나눠서 위 양쪽으로 발라주시고 위쪽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있게 발라주시고 기점은 귓바퀴 위에까지만, 그리고 반대쪽 붓으로 들어서 페이스 라인과 여기 귀 라인을 통해서 똑같이 귀 모양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뒤쪽으로 발라서 브랜나루도 위로 올려서 발라주시고 귀 접어서 아래에서 위로 귓바퀴 위쪽에 있는 아이들 전부 다 발라줄게요. 그리고 나서 약이 안에까지 먹어야 되니까 뒤집어 까서 빗살로 위로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해볼 거예요. 이 1단계가 끝났으니 2단계가 중요하겠죠. 1단계에 방금 약을 다 바르고 나서 이 꼬리 쪽 부분을 가지고 머리를 나눌 거예요. 머리 나눌 때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가도 되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눠도 돼요. 이걸 왜 하냐면은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구석구석 뿌리까지 약이 먹어야 이제 머리가 눌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층을 나눠서 전부 다 바른 다음에 이제 파지를 붙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하냐? 브랜나루가 만약에 저처럼 뭐 귓볼 아래까지 나와 있다 그러면은 한번 나눠서 뒤집어 까준 다음에 약을 다시 발라서 파지 뽑고 붙여주시고 그리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눈 다음에 약을 발라서 빗질해서 종이 붙여주시고 1cm 올라와서 다시 한 번 더 파지 붙여주시고 요 정도면은 솔직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약을 한번 발라볼 거예요. 약을 이 정도 절반 어떻게 하랬죠? 귓볼 꼭지점 위쪽까지 발라주시고 헤어라인 뒤집어 까서 천천히 발라서 아까 했던 연습 그대로 발라줍니다. 자, 그리고 귀 접어서 어떻게 하라 했죠? 뒤집어 까서 빗질 해주라고 했죠. 빗질 위에서 아래로 빗질 아래에서 위로 그대로 위로 올려줍니다. 자, 이제 1번 시뮬레이션 끝났어요. 2번 시뮬레이션 어떻게 하라 했죠? 브랜나루 다 나눠서 잡은 다음에 내려주고 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죠? 파지 탁 꺼내서 미리 준비한 파지 한 장을 바른 데다가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 두상마다 틀리잖아요. 저는요 빡세게 누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2cm 올라간 지점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눠서 탁탁 내려주고 약 빗질하실 때 여러분들 잘못하시면 이게 벗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뿌리에 발라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에다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파지를 한 장 더 얹어서 붙여줍니다. 어? 여긴 안 하시나요? 물론 여기 눌리는 게 맞지만 여기는 약으로만 누르는 게 좋아요. 파지까지 누르게 되면 힘이 너무 강력해져서 옆과 뒤에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 2cm도 올라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눠서 빗질. 자, 이렇게 해서 파지를 한 장 더 붙여줄게요. 빗질. 자, 이렇게 해서 한 장 더 붙일게요. 형! 저는 이거 파지 이렇게 많이 붙이는 거 너무 귀찮을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제 머리는 실험용이니까 이 반대쪽은요 이렇게 많이 안 붙이고 그냥 한 장으로만 끝내볼게요. 자, 야 이러면은 일단 기본 50% 이상 끝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파지 없이 해보자. 자, 나눠서 빗질 붓 그리고 2cm도 긁어서 빗질해 주시고 뿌리에 붓 또 2cm 올라와서 빗질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다 내려서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파지 안 붙이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위에다가 이렇게 파지 페이퍼를 붙입니다. 가로 세로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양쪽에 다 붙여봤어요. 여기 있는 파지를 겉면에만 붙였고 여기는 약을 바른 뿌리 전부 다 파지를 나눠서 붙였어요. 정확한 차이가 뭐냐면은 이쪽 부분이 더 강하게 눌리고 이쪽이 좀 약하게 눌릴 것 같은데 만약에 저랑 모질이 비슷하다 그러면 왼쪽처럼 발라도 괜찮습니다. 자,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옆머리랑 이어지는 이 구간은 빗살로만 눌러주시고 붓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뒤로 갈수록 그라데이션 형으로 점차적으로 힘이 약하게 눌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맞게 떨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는 타임을 지금부터 15분을 볼 거예요. 저는 15분에서 정말 길어야 20분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15분이 지났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머리를 헹구면 되는데 헹구기 전에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약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왜 제거를 해야 되냐? 약이 있는 상태에서 물로 헹구게 됐을 때 머리가 꺾일 수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머리가 막 솟구치거나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헹구고 나오면은 막 정말 막 손상된 것처럼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는 약을 걷어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손상도 좀 덜 해요. 빗살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종이가 자연스럽게 걷어내져요. 이 종이 위에다가 약을 걷어내도 괜찮아요. 아, 여기 안에 있는 약을 꼬리 빗으로 통해서 쫙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꼬리 쪽에 약이 이렇게 묻는 거 보이시죠? 계속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빗살로 한 번 더 빗질해서 자리를 잡아줘요. 자, 요게 작업을 마친 뒤에 모양입니다. 자, 빗살로 긁어주고 꼬리 빗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주면은 약이, 이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귀찮다고 안 하지 마시고 항상 해주세요. 그러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머리가 이렇게나 모양이 나옵니다. 제 머리는 보지 마시고요. 좀 창피해요. 자, 이제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헹구러 갑니다. 그냥 물로 이렇게 헹구시면 돼요. 안에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제 헹구시면 되는데, 다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머리를 막 이렇게 헹구시면은 머리가 큐티클이 이제 망가져서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어 주시면서 아래로 물살을 주면서 헹구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저는 헹구고 올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머리를 감고 나왔어요. 거울 잠깐만 보고 뭐 빗질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오자마자 하셔야 될 거 그냥 바로 빗질로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빗질도 해봤어요. 빗질을 하면은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머리를 말릴 때는 바람을 위에서 아래로 주면서 살살살 말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를 대충 말리고 이제 안에 있는 머리를 볼 거예요. 자, 이쪽 부분은 층층이 나눠서 제가 이제 파지로 눌렀고, 이쪽 부분은 한 번에 붙였죠. 자, 빗질 먼저 하고 머리만 한번 들쳐볼게요. 자, 그럼 반대쪽도 한번 볼게요. 덮는 머리 한번 들어서,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잘 눌린 것 같아요. 다만 확실히 층층이 나눠서 파지를 붙였던 이 오른쪽은 깔끔하게 눌렀는데, 왼쪽에 있는 부분은 오른쪽보다 약간 부한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좋은 예시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저는 이래서 이런 결과물 때문에 실제로 손님분들이 오시면은 전부 나눠서 파지를 붙이고 이제 머리에 약을 걷어드리고 다운펌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구렛나루 정리가 좀 시급한데 요거는 제가 스킵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셀프 다운펌에 대한 과정과 이 결과를 좀 보여드렸어요. 어떠셨나요? 아마 다른 영상에 비해서 조금 길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보를 담아내는 게 저는 목적이라 생각을 해서 최대한 영상 안에 정보를 담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피드백을 활용해서 받아들이고 다음 영상에서 수렴해서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교정에 대한 이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영상은 셀프 다운펌과 앞머리, 윗머리 교정까지 할 수 있게 한 번에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자, 여러분들, 차다 깨서 약간 얼굴이 부었는데 다음날 머리가 얼마나 눌려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했습니다. 오른쪽 부분이에요. 그리고 왼쪽 부분입니다.